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큐큐입니다. 오늘은 베이비돌의 라푼젤을 리페인팅 해볼 거예요. 먼저 머리 색상을 염색시켜 줄 건데요. 라푼젤의 얼굴에 얼룩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바세린을 꼼꼼하게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소금을 넣어주면 염색이 더 잘 된다고 해요. 뜨거운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스푼 넣어 저어준 뒤 이 딥블루 색상의 염색약을 넣어줍니다. 잘 섞인 염색약에 라푼젤의 머리를 구석구석 약을 묻혀주고 시간이 좀 걸리는 동안 이 원단들을 사용해서 왼쪽 줄무늬로는 티셔츠, 오른쪽 원단으로는 바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베이비돌의 크기에 맞는 도안을 그리고 시접선까지 여유 있게 그려줍니다. 시접선에 맞춰 그려진 도안 원단을 재단하고 미싱으로 바느질 해줍니다. 이 부분은 안주머니와 겉주머니의 겉면끼리 맞대 고정되어 바느질하여 주머니가 되는 부분이고요. 주머니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양쪽에 붙여주고 앞판과 뒷판을 각각 겉면끼리 맞대고 고정 후 바느질하여 이어줍니다. 이제 바지의 허리와 밑단을 마무리하여 완성하고 가죽으로 바지에 멜빵을 만들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죽이 약간 버건디 색상이어서 에어브러쉬 건으로 각각 노란색과 갈색으로 색을 입힌 후 유광 바니쉬를 발라 이렇게 갈색의 가죽으로 만들어 봤고요. 브래지어 어깨끈의 클립을 사용하여 가죽 멜빵끈을 만들어 봤어요. 주머니 원단으로 리본을 달아 붙여주고 멜빵 바지를 완성해 봤고요. 이제 티셔츠를 만들 건데요. 도안과 시접선을 그리고 원단을 재단하여 바느질합니다. 다른 면의 뒷판을 맞춘 후 소매부터 옆선까지 겉면을 맞추어 바느질하고 재단해 놓은 목 시보리를 만들어주고 찍찍이를 달아 완성합니다. 이제 아까 염색해놓은 베이비돌을 확인해봤는데요. 우와!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안구를 넣기 위해 머리를 반 절개해볼 거예요. 절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안구 끼워줄 때도 편하고 나중에 이 모양대로 끼워줄 수 있게 절개하였고요.
이제 안구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그레이 젤 컬러로 테두리를 그려 큐어링합니다. 글리터가 들어간 연한 카키색의 컬러를 발라주고 큐어링한 뒤 파란 글리터 컬러와 굵은 입자가 들어간 글리터를 섞어가며 큐어링하여 동공을 끼워주며 완성합니다. 이제 아세톤으로 기존의 메이크업을 깨끗이 지워주고 안구를 잘게 해줄 거예요.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보강 스프레이를 뿌려 건조시킨 후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속눈썹을 붙여주고 안구를 끼워주었어요. 눈 밑에 글리터도 발라주고 만들어놓은 의상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컨셉에 맞는 머리띠도 만들어주려 해요. 도안을 그리고 검정과 분홍색 원단을 재단하여 바느질한 후 두꺼운 도화지를 넣고 마감 바느질하고 접어서 완성하여 머리띠에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액세서리들로 귀걸이와 목걸이를 채워줄 거예요. 신발까지 신겨주고 고양이 컨셉의 베이비돌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이상한 나라의 큐큐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